가족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안기고 싶어서 제가 평일에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2022년 경기도 교육청 구급지방공무원 합격자 백승우라고 합니다. 베이스가 없었어요. 공무원 시험 과목들하고 관계없는 전공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제가 처음 시작할 즈음에는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아무런 베이스가 없었어요. 다양한 학원들 수업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해커스 공무원의 선생님들의 강의가 저와 잘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어의 신민숙 선생님하고 한국사의 이중석 선생님, 영어의 비비안 선생님, 그리고 교육학의 이희수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쉽게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모든 선생님들의 강의가 저와 잘 맞아서 그 선생님들 강의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사의 이중석 선생님의 강의요. 이중석 선생님의 강의는 재미있게 공무원 한국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까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험생이자 예비 공무원으로서 마음가짐과 자세를 배우고 싶으신 수험생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네요. 제가 공인영어 점수에도 형편없었던 만큼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되면서 제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자신 없던 만큼 다른 과목들의 공부 시간보다 1.5배에서 2배 이상을 소비해가면서 공부를 해왔어요. 비비안 선생님의 생기초 입문 강의를 통해서 영어에 대해 기초가 없으신 분도 차근차근 어렵지 않게 영어의 토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초보 수험생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안기고 싶어서 제가 평일에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공부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9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고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하고 귀가했어요. 매일 해커스 공무원 홈페이지에 랜덤 영어 영단어 시험지가 있어요. 그걸 푸는 걸로 제 하루 공부를 시작했고 매일 과목을 바꿔가면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날 과목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오늘의 목표를 정하고 일지에 작성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주로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를 아르바이트 장소 근처로 잡음으로써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체력 안배예요. 아르바이트하고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 자신의 몸에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쉬어가고 주기적으로 쉬어가면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선순위를 잘 세우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공부를 위한 아르바이트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르바이트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에 지장 가는 행위들 있잖아요. 무리한 연장 근무나 대타 근무 같은 경우에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크고 작은 슬럼프들이 많았죠. 그때는 반일이나 종일 동안 나만의 휴식 시간을 갖고 잠시 머리를 식힌 다음에 다음날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의 분위기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줄 수 있었고 한 달 동안 공부했던 것으로 얼마나 성취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수험생들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문제풀이 기술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 출제 방식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약 노트하고 오답 노트가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는 것만으로는 쉽게 외워지지가 않거든요. 나만의 요약 노트하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직접 써가고 또 써가면서 익히는 것만큼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방법은 흔치 않으리라 생각해요. 필기하는 것에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머릿속에 제대로 각인시키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버리고 가야 될 것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먼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공무원 시험은 자리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가, 그것의 싸움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은 앉아서 공부하는데 자신이 정말 초라해 보이겠지만은 시간이 흐른 뒤에 변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당신하고 지금의 당신은 분명 다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공무원의 길을 꿈꾸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학교 행정실의 자리에서 미래의 주무관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